오늘은 매년 그 이맘때쯤 실내에서 잘 발생하는 병충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의 만능에 가까운 병충해 살균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육이 그리고 관엽식물 여러 가지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이들 응용해서 좋은 효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오랜 기간 동안 써보고 그 해본 결과 그중에 가장 실내에서 냄새 없이 깔끔하게 효과는 또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있어서 오늘 함께 만들어보고 그리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재료인 베이킹소다인데요. 베이킹 파우더랑 베이킹 소다랑은 틀린 겁니다. 좀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베이킹 소다가 한30% 정도 첨가된 게 베이킹 파우더고요. 그리고 그건 빵을 이제 더잘 만들 수 있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오늘 쓰는 거는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라 베이킹 소다고요. 이름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거를 주 원료로 해서 할 건데 그럼 과연 이 베이킹 소다가 얼마나 천연적으로 살균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드실 텐데요. 그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사이트에서 이렇게 캡처를 떠서 인쇄를 한 건데 이건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그 중탄산 나트륨에 대해서 그 천연 농약 살충 살균 효과 자재로 인증을 했다는 그런 부분의 설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기농 자재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벌써 일부 몇몇 업체들이 베이킹소다를 주 원료로 해가지고 그 천연 농약을 이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서 병충해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부착된 곰팡이나 흰가루병의 그균 포자에 발화 형성을 갖다가 방해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벽이나 내부 생리 기능을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거 써보니까 곰팡이나 흰가루병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이 식물성 오일인데 보통 식용유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카놀라유를 준비했는데 식물성 오일은 어느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미네랄 오일 쓰셔도 되고요. 임 오일이 가장 효과는 좋은데 역효과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식용유 기작은 병원균의 그 세포벽에 침투해가지고 원형질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지방대사를 방해해서 벌레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해충의 그 숨구멍이죠. 기문을 막아가지고 호흡이나 그런 대사를 갖다가 방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그 식물 표면을 갖다가 보호막을 형성해가지고 균의 발화나 아니면 침입을 억제해주고 해충을 기피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응애같이 작은 애들은 이거 한방 맞으면은 잘못 움직여가지고 그 다른 곳으로 병이 번지는 그런 것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간점으로 또 너무 농도가 짙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식물 숨구멍이 그 기공을 막아가지고 식물이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되니까는 이건 적당량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세제. 세제인데 저는 오늘 주방세제를 준비했는데요. 꼭 주방세제가 아니라도 이건 역시 뭐 물비누나 아니면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핸디워시 같은 것도 괜찮고요. 해충의 그 세포벽을 파괴해가지고 해충을 갖다가 탈수로 말라 죽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오일처럼 전착제 역할도 해서 세제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식물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살균 살충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피트병에다가 물 1리터를 준비했고요. 섞는 양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절대적인 레시피는 아니고 제가 경험상 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는 효과가 좋더라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하게 만드는 편이고요. 베이킹 소다를 보통 1리터 기준 2스푼 아니면 3스푼까지도 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스푼 정도를 넣어줍니다. 요 정도 양이면은 그램수로 재면은 한 4에서 5g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넣는데 식용유는 저는 2에서 3mg가량을 넣거든요. 오늘은 2mm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다음이 세제도 2mm. 이 식용유는 0.5%를 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기공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잘 섞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뚜껑을 닫고 그냥 마구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준비된 응애와 진딧물을 가지고 이게 실제 죽는지 한번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병에 들어있던 액을 스프레이병에 담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딧물인데 지금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막 거의 막 활보를 하고 다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응애가 있는데 요거는 감귤응애거든요.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뿌렸고요. 뿌릴 때는 중요한 게 이거는 식물에 묻어가지고 그 식물 내부로 흡수가 돼서 기작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병균이나 아니면은 해충에 직접 몸에 맞아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게 그 부분에다가 충분히 분사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고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응애가 거의 움직임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진딧물은 아까 되게 활발했는데 지금 움직임이 거의 다 없어져서 지금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그 반응이 느려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요. 어차피 요즘은 고독성 농약을 못 쓰고 또 집에서 거실에서 농약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효과면은 집에 있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가 또 쓰실 때는 이건 반드시 꼭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천연으로 살균 살충제를 만드셨을 경우에는 그 뿌리고자 하는 개체에 반드시 하루 전쯤에 이렇게 충분히 이파리 한 개만 뿌려가지고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한개 아니면 두세 개 정도만 뿌리신 다음에 하루 정도나 아니면 이틀 정도를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잎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살포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누렇게 변색이 되거나 고사가 돼서 죽는다, 그럴 경우에는 농도를 더 희석을 시키셔야 돼요. 물을 더 넣어가지고 농도가 너무 짙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뿌리는 그 주기는 예방 차원에서 하실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병충해가 생겨서 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2회에서 3회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뿌려주실 때는 바로 증발되지 않도록 서늘한 날이나 이른 아침, 뭐 저녁 무렵에 살포해 주시는 게 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베이킹소다와 식용유, 주방세제를 가지고 천연 농약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병충해에 시달리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